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 친구 이야기, 이전에도 몇번 여러분들한테 거론을 했었던 제 50년 넘게 중마거우였던 친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누차 몇번제 친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로 먼저 얘기를 한번 할 거예요. 인천에 만수 주공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해서 그 아파트가 수천 가구예요. 5층짜리 아파트도 있고 조금 더 높은 아파트도 있는데 제 나이가 지금 50 중반이 넘었는데요. 제가 군대 갈 때에 만수동에, 인천 만수동에 그 대단지 아파트가 그때 당시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는 고향이 이북이고요. 저희 아버지도 고향이 저 강화섬 바로 건너편에 연안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아버님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 전쟁이 나서 피난 오기 이전에 우리 땅을 거치지 않으면 다른 동네로 갈수 없을 정도의 땅을 갖고 있었다. 빨리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술을 드시면서 항상 했었던. 그러면서 평생 가난에 쩌들어 살았던 우리 부모님입니다. 하긴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땅을 밟지 않으면 다른 동네로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땅이 많았다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사시다가 전쟁이 돼서 잠시 넘어갔다 오면 되겠지 하고 넘어온 세월이 결국은 고향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신 지가 지금 10여 년이 됐는데요. 제 친구 아버님도 고향이 이북입니다. 흔한 말로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동네 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최씨 집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기억에 남았던 그 분이 바로 제 친구 아버님이었었는데 그분이 피난을 내려와서 머슴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머슴살이를 해서 받은 돈을 전부 다다 땅을 사셨어요. 세월이 한참 많이 지났습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를, 이 이야기 내 친구가 들으면 안 되는데. 이게,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옛날에는 남의 집 생활을 하면은 머슴살이 했다, 종살이 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이야기 안 하지만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 또한 군대 제대해서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이 무엇인가? 없는 집안에 태어났으니 제가 군대 제대할 때 저는 인천 태생인데요. 아버님이 이제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날품팔이를
건축일서부터 시작해서 뭐 날름팔이 일을 하신 거죠. 지지리도 못 살았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때에 이전에 저 인천 남구 저 수봉산이라는 데에서 태어나서 무허가천이죠. 피난 나왔으니까 무허가천입니다. 그냥 산에다가 피난민들이 그냥 가서 나무떼기로 나무 판자떼기로 그냥 뚝딱뚝딱 지어가지고 사는 그런 피난민. 제가 초등학교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뭐 불과 뭐 한 5살 6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수도 없이 철거를 당했어요. 철거를 당할 때 그 여러분들 아시죠? 철거 당하면은 관에서 막 깡패들서부터 막 동원을 해가지고 집을 막 때려 붓는데 먹고 살 집이 없으니까 저희 노친네가 어머님이죠. 그때 당시에 화장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변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소에서 똥을 퍼가지고 철거민들한테 막 뿌리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밥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들었고요. 아,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또 필이 또 이쪽으로 가나. 제 친구 이야기, 그냥 대충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2, 3학년 때서부터 연탄 늑장을 배달을 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쌀 배달을 제가 6년 동안 했고요. 그러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쌀 배달을 하루 온종일 하다가 보면 중학교 때 제가 거짓말도 안 하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옛날에는 쌀이 80kg가 가마니로 나왔습니다. 가마니로. 중학교 2학년짜리가 80kg를 혼자서 어깨에다가 메고 배달할 정도로 그렇게 이골이 날 정도로 힘을 썼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60kg는 뭐 그냥 거뜬히 어깨에다가 혼자서 맸고요. 그런 세월을 살고 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타고난 재질이 중학교 때서부터 쌀가게를 맡아서 운영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야채가게 뭐 쌀가게 안에 이제 잡동사니까 다 있는 거죠.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런 조그만 잡화점 같은 구멍가게 그 생활을 제가 10년 넘게 하다가 보니까 장사에 대한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날 수밖에 없고 돈에 대한 개념이 남들보다 굉장히 빨랐던 건 사실입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저희 집은 인천 남구 그 수봉산 꼭대기에서 철거를 당해가지고 만수동으로 가게 됐는데요. 중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만수동으로 철거를 당해가지고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귀었던 친구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만수동 단지가 만수동이 엄청나게 큰 동네거든요. 거의 70-80%가 그 아버지 땅이었었다라는 이야기가 뭐 그 동네에서는 아무튼 파다하게 들렸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수 주공 아파트가 1단지서부터 개발이 들어서기 시작을 하면서 5층짜리 아파트인가 이렇게 막 들어서기 시작할 때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3단지까지 아마 늘어난 거로
아마 3단지까지 아마 확장이 돼서 거기가 아마 3단지일 겁니다. 제가 직접 살고 있진 않아도.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인데 그 땅의 90%가 그 아버지 땅이었었습니다. 그 땅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이. 그러니까 제 친구 아버지는 동네 분들이 수근수근 거리죠. 수십 년 동안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수십 년 동안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면서 그 만수동에 있는 논과 밭을 전부 다 샀습니다. 그 만수동 그 주공아파트 단지만 해도 몇만 평이 되는데 그거를 보상을 현금으로 받았으니 그 돈이 얼마였겠습니까? 떼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갑자기 이제 돈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아들은 몇 명이고요, 큰아들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버지 돈을 사업한다 뭐한다 그러면서 이제 빼먹기 시작을 하면서 쫄딱쫄딱쫄딱 망하기를 뭐 한 20년 넘는 세월 동안 쫓을 이렇게 계속 말아먹는 거죠. 이제 곳간에 재산 빼먹듯이. 군대 제대해서 제 친구가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갑부가 된 거죠. 그게 바로 제 친구입니다. 지난번에 몇 번 거론을 했었던 제 친구. 세월이라는 게 나이 50 중반을 넘어가다가 보니까 몇 번의 풍지평파를 겪는 게 그게 세상입니다. 30대, 40대 몇 번 오르락내리락이 있고요. 자, 그러다가 40고개 중반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금전적인 타격을 다 받고 쫄딱 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저도 또한 외풍을 심하게 맞아서 전 재산을 100억이 넘는 재산을 다 경매로 빼앗긴 그런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행히 저는 돈을 남들보다 빨리 버는 그런 재주가 있어서 20대 후반대에는 군대 제대해서 포장마차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직업 3개, 4개를 가지면서 30대 초에 현금으로 벤츠를 타고 오랜 세월 동안 벤츠를 탔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호화 생활했고 재밌게도 살았고. 제 친구 또한 그 어마어마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한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 친구가 쇠락의 길을 걸을 때에 저도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중에 10명의 7, 8명은 정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정권으로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 외에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오래 살다가 보니까 이게 인생의 굴곡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처럼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떨어지는 시기가 있고 침체하는 시기가 있고 추가 하락이 오는 그런 이게 바로 주식시장이 인생 그래프하고 다 똑같다. 참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어렵고 힘든가. 저는 20대, 30대에 부동산 그리고 건축을 하면서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땅은 최하 3, 4배 이상, 많게는 10배까지, 10배면 1000%죠. 수익을 낸
부동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20대에 24살에 군대 제대해서 100만 원 갖고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사려고, 돈이 있어가지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내 의지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전북까지, 강원도서부터 경북까지, 경남, 전남은 그때 당시에는 하도 멀어서, 그때는 뭐 고속도로도 없었던 시절이 많았으니까, 자그마치 나는 돈을 벌면 부동산 투자로 해서 큰 돈을 벌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50cc 오토바이를 타고 전북까지, 경북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강원도, 그 땅을 돈도 없으면서 땅 시세를 알아보려고 돌아다닌 세월이 자그마치 10년입니다. 돈도 없는 놈이. 그러면서 어느 지역은 땅값이 얼마고 어느 땅을 사면 돈이 되고 이걸 피부로 느끼면서 돌아다니면서 혼자 독학으로 전국에 있는 땅값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무슨 군 무슨 땅 하면 아 거기는 땅값이 시세가 얼마,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10년 동안 돌아다닌 토요일날 일요일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남들은 쉴 때 저는 오토바이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전국의 땅값을 조사하고 다녔습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10년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돈을 벌었던 사람, 돈을 벌어본 사람은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제가 부동산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번 돈 갖고 어느 날 갑자기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산 땅은, 제가 산 아파트는 최소한 몇 배입니다.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에 많은 생각을 했죠.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 건축을 하자.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아파트 값이 막 뛰고 뭐 천정부지로 뛰고 그러니까 내가 지어가지고 팔면 돈이 얼마나 더 많이 벌 수 있겠는가, 이런 무모한 생각을 하고 주택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아무 경험이 없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건축회사를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몇 년 만에 건축회사를 차려서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한여름이죠. 한여름에 떼학볕에서 기초공사를 하는데 돈을 아끼려고 펌프카로 레미콘을 쏟아붓는데 그 펌프카 비용이 하루에 몇십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거를 제가 삽으로 다 퍼서 그 펌프카 비용을 아끼려고 삽으로 다 펴서 혼자서 기초를 며칠 동안 완성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떼약볕에서 그렇게 일하는 걸 보고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점심 먹으면서 저 새끼가 저게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바닥 기초 공사를 레미콘 공사를 사람 손으로 삽질을 해가지고 기초 공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30몇 도가 그 떼약볕에서 저희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넌 도깨도 너무 독한 놈이다. 그때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집 다섯 채 짓기 전까지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건축할 때 그 공정이 수십 개 공정이 있죠. 그 수십 개 공정을 내 손으로 다 거치지 않으면 나는 건축에 대해서 각 공정마다 전문가가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각 공정마다 제 손으로 직접 다 집을 마무리했고 완성을 했고 그 집을 무사하게 IMF 시절에도 저는 제 집을 분양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큰 돈을 벌어봤고 건축 사업을 해서 더 큰 돈을 벌었고 30대에 벤츠 500, 600을 타고 다녔으니까 그때 당시에 벤츠 600은 인천에도 한두 대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벤츠가 흔하지만 그게 제가 30대에 겪었었던 일입니다. 자, 친구 이야기가 잠시 샛길로 갔다가 또 제 이야기로 가는데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30대 중반서부터 인생에서 아주 큰 기로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는 시기는 이미 지나갈 것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고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려면 금융이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주식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는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십억이라는 현금을 건축 사업을 하면서도 수십억 원이 통장에 들어 있었으니까 현금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네이버 주식 카페가 전혀 없었을 때고요. 혼자 독학으로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번은 뭐 지금 대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니까 약 한 4천만 원을 감자를 한 번 당해봤고요. 10대 1 감자를 당해봤고 그리고 또 한 번 7,800만 원 정도를 또 10대 1 감자를 한 번 당해봤고요. 최종적으로 감자도 당해보고 상장 폐지도 두 번 당해보고 약 3억이라는 돈을 날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제가 그렇게 무모하게 투자해가지고 손실이 났는가? 상장 폐지 당했으니까 몇 억을 상장 폐지를 당한 겁니다. 아니죠. 처음엔 승승장구했습니다. 급등주 올라탄 거예요.
급등주 올라탔으면, 자, 급등주로 올라타면, 물리면, 자, 손실이 나면 안 판 거예요. 급등주로 올라탔으니까 변동폭이 클 거 아닙니까? 제가 매일 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건축해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수십억을 버는 놈이 재밌더라고요. 하루에 몇천만 원 배팅하면 뭐 적게는 100만 원서부터 하루에 3,400만 원씩 매일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매일 돈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벌은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벌은 것만 기억한 거예요. 내가 매수해놓고 손실이 몇백만 원 났는데 손절을 안 쳤으니까, 안 치고 기다렸더니 며칠 만에 올라오고 한 달 만에 올라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올라오면 수익을 끊으면 몇백만 원이 돈이 들어오고, 그게 더 빨리 물리더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급등주를 타면, 뭐 아주 급등주인 경우 뭐 짧게는 뭐 하루 이틀 만에 몇백만 원을 벌고, 손실을 나면 손절 안 치고 기다렸더니 또 올라오고 이러더라. 그러니 그때 당시엔 감자를 당할 거나 아니면은 상장 폐지를 당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죠. 왜? 아, 주식이라는 게 그냥 매수해 놓고 손실 나면 안 팔면 손실 아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이건 돈이네. 막 하루에 많이 버는 날은 몇천만 원도 벌었습니다. 아, 이게 집을 지어가지고 한 채를 팔면 몇천만 원을 버는데 몇 달이 걸리는데, 분양 안 되면 1년씩 가는데, 이 하루에 많이 벌 때는 막 몇천만 원씩 버니까 세상에 모든 돈이 다 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야, 오늘은 몇백만 원 벌었다. 또 오늘은 몇천만 원 벌었다. 야, 난 내가 왜 이걸 여태까지 안 하고 미련을 떨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있는 걸 내가 왜 그동안 안 했을까? 그러면 건축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주식투자를 그 이전에는 왜 안 했는가?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투자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교육을 받은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절대 주식투자 안 한다. 내가 정말로 전문 지식을 쌓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주식 투자는 안 한다. 그리고 젊었을 때 10년 넘게 주식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이 이제 고도 성장을 한 거죠. 아, 이제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먹거리는 금융이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주식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전백승 했죠. 물리면 몇백만원 물리면 안 팔면 손절 안 치면 내 원금은 살아있는 거고, 기다리다 보니까 올라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5번이든 10번이든 20번이든 손실이 났을 때 안 팔고 기다렸더니 결국 수익이 나더라. 그때는 운이 좋았죠. 왜? 작전 종목 급등주에 막 올라탔으니까. 근데 이게 이 행운이 결코 오래가지 않더라 이야기입니다. 매일 번 것만 기억나지 물려서 손실 나가지고 수익이 안 날 때 손가락 빨고 있었던 건 세월이 지나가니까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번 것만 기억나는 겁니다.
손실이 났을 때 손절쳐가지고 원금이 날라갔으면 내가 벌었다는 생각을 안 하죠. 근데 그냥 무작정 기다린 거예요. 손절 안 치고. 자본금은 있으니까 손실나는 종목은 그냥 묶여놔두고 또 새로운 종목에 또 급등주 또 올라타고 그렇게 해서 벌면 또 수익 챙기고 그렇게 유행이 몇 달이라는 세월,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이 결코 오랜 세월이 가지 않더라 이야기입니다. 운이 땅바닥을 치기 시작을 하는 때에 매수하는 종목에서 10대 1 감자가 터지고 또 그 후에도 또 10대 1 감자가 터지고 그 후에 상장 폐지를 두 번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4억이라는 돈을 날렸어요. 휴지 조각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감자를 두 번 당하고 상장 폐지를 두 번 당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감자를 두 번 당했을 때요. 야, 이렇게 투자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기술적 주식은 오르고 내리고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술적인 분석은 상당수 고수 단계로 올라왔을 때예요. 그런데 기본적 분석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공부를 또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몇 번 방송에다가 그런 녹음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공부할 때 하루에 2시간 이상 잠을 안 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식에 대한 지금 이 경지까지 오르기까지 하루에 22시간씩 자그마치 3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주식 공부를 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집을 처음에 공부할 때 어느 날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오늘서부터 공부해야 되겠다. 자가용으로 집에 오는데 거리가 한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나 오늘서부터 사무실에서 공부할 테니 내가 이거 터득하기 전까지는 집에를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서 자그마치 6개월을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6개월을 차트를 보면서 제가 멍하니 차트 보니까 뭐 오르고 내리고 쌩 지랄을 떠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6개월을 그냥 멍하니 차트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22시간씩 그렇게 쳐다보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 뭔가 이렇게 머리를 때리는 게 있어요. 오르는 종목은 어떤 공통점이 있고 하락하는 종목은 어떤 공통점이 있더라. 1900개 종목의 차트를 하루에 22시간씩 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터득한 기술이 제가 지금 평생 벌어먹는 이 지식으로 쌓여진 겁니다. 그렇게 공부한 세월이 하루에 22시간씩 자그마치 3년 반이 걸렸습니다. 주식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선물 옵션은 또 다릅니다. 선물 옵션은 더 어려워요. 그렇게 주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고 차트에 대해서 섭렵한 제가 선물 옵션을 모르겠습니까? 선물 옵션 4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 후로도 그 비밀을 찾아내는데 그 정도 노력을 안 하면
이 경지에 절대 올라올 수 없습니다. 제가 주식카페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게 지금 7년 차인데요. 몇십 년 전에 네이버에서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회원만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거의 베스트 상이었었어요. 그러던 제가 주식카페를 접었던 이유는 저희 카페 기존 회원들은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7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거쳐갔습니다. 다시 친구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인생 굴곡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굴곡을 겪습니다. 제 친구도 또한 쫄딱 망했어요. 2년 전서부터 주식 투자를 제가 권유했습니다. 너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이다. 그 친구가 지금 하는 일은요, 토목건설 일을 합니다. 옛날에는 수십억을 갖고 있었던 사장이었는데 쫄딱 망해서 토목건축 일을 지금 막일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너가 하루 건축해서 토목건축 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하수도 공사하면 똥오줌 온몸에 뒤집어 쓰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너가 하루 벌어들이는 너 하루 일당 15만원 18만원이 이게 하루에 15만원을 받으면 하루에 150만원을 번다 생각해라. 이 종목을 사놓고 하루 일당 15만원을 받아서 매일 번 하루 받은 그 일당 갖고 이 주식을 하루에 15만원어치를 사놓으면 이 종목이 나중에 몇 년 후에 1000%가 터질 것이다. 그러면 너는 오늘 하루 15만원 일당을 받았지만 너는 하루에 150만원을 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희 카페에서 그동안에 7년 동안 자그마치 500개 종목이 그 신화가 터졌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다. 이 친구가 제가 주식을 하는 전문가라는 걸 아니까 제가 친구한테 회비를 받겠습니까? 40년이 넘은 불화를 만지고 서로 놀았던 친구인데 회비 10원도 안 받았습니다. 고비가 왔어요. 이제 주식 시작한 지 한 2년 됐는데 지금도 일합니다. 며칠 전에도 왔다 갔어요. 이틀 3일 만에 우울증이 오는 거야.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다가 녹음했죠. 수익률이 안 올라오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야 이 새끼야, 그따위로 주식 투자할 것 같으면 때려쳐. 내가 너한테 회비를 받아 처먹었냐 이 새끼야. 제 친구니까 그냥 편안하게 친구끼리 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회비를 받아 처먹었냐 이 새끼야. 주식 투자를 그딴 식으로 하냐. 주식이라고 하는 건 싸고 좋은 종목을 너 미래를 위해 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하면서 끌고 가야 큰 돈이 되는 거야. 근데 하루하루의 수익률에 연연하고 매수해놓고 손실만 난다고 앉아가지고 끌탕할 것 같으면 이 새끼 주식 때려쳐, 이 새끼야.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욕을 해야 됐습니다. 내가 내 친구한테 45년이 넘은 친구한테 무료로 주식 추천을 하면서 친구 인생을 바꿔준다고 종목 추천을 해주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주는데 수익률이 안 올라온다고 이틀 3일마다, 아니 이틀 3일이 아니고요, 거의 매일 전화합니다. 그 전화를 저는 1년 넘게 받아줬습니다. 신세 한탄을 들어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하루 이틀이지. 자그마치 그냥 하루, 그 친구는 지금은 이제 제가 그때 그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한 3, 4일 만에 한 번씩 전화하는데 매일 전화 옵니다. 힘들다, 죽겠다. 근데 주식까지 수익이 안 나오고 손실이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매일 죽는 소리를 합니다. 어느 날은 제가 참다 참다 못해서 1년이 지나서 어느 날은 제가 승질을 버럭 냈어요. 야, 이 씹새끼야. 내가 너한테 회비를 받아 처먹었냐, 이 새끼야. 뭘 하기를 했냐. 그따위로 주식 투자할 것 같으면 이 새끼야 주식 때려쳐.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쌍욕을 해 댔습니다. 너는 너 신세 한탄한다고 나한테 전화를 하지만 내가 너한테 회비 받아 적으면서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해주고 너 인생 친구 인생 바꿔주겠다고 앉아가지고 1년 동안 너가 나한테 하소연을 할때그 전화를 매일 받는 나는 내 심정은 어떻게 했냐, 이 개새끼야. 그따위 일을 할것 같으면 너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고 지금이라도 때려쳐.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투자자가 이런 걸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매수해놓은 종목이 다 수익이 안 났냐? 절대 그건 아니죠. 수익이 난 종목이 있고 안난 종목이 있고, 수익이 많이 났을 땐 하락장이 보이니 야, 수익 끊어라. 그러면 안 끊어, 욕심이 생겨가지고. 저는 이 종목이 얼마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는 걸 알거든요. 설명을 해줍니다. 야, 이 종목은 모든 종목이 다1000% 치는 종목이 아니다. 이 종목은 100%밖에 못 먹는다. 이 종목은 300%는 먹는다. 이 종목은 1000% 먹을 종목이다. 그렇게 해서 10종목을 샀으면 두세 종목, 세네 종목이 50%도 먹고 100%를 먹었어요. 야, 이 종목은 500%는 올라갈 종목이니까 1년 동안 홀딩해.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몇달 동안 손실을 나다가 올라오니까 5% 먹고 덜러덩 다 팔아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전화했어요, 저한테. 야, 오늘 상한가 쳤다. 팔았다. 어떻게 했는데? 팔았다. 야, 이 개새끼야. 제 친구니까? 너 새끼야, 그래가지고 너돈못 벌어, 임마.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야. 야, 매수해놓고 10% 20%를 4개월 동안 손실이 나다가 올라오니 손이 안갈 수가 없더라. 근데 그 다음날 상한가를 또 치네요. 이런 거를 수도 없이 겪은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겪다가 이 친구가 하루에 제가 토목건축 일을 하면서 약 280만 원의 월급을 받는데 한 달에 200만 원어치씩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어치씩 자기 생활비, 용돈,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원룸 비용, 그 다음에 잡다한 차 운영비, 그리고서 한 달에 200만 원씩을 매수를 했는데, 불과 몇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올 6월 달 이야기입니다. 최근의 일을 다시 이야기할게요. 2년 가까이 지금 지났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그 욕을 듣고 난 다음에 너 이야기 들어주는 내 심정은 어떻겠냐 그랬더니 연락을 딱 끊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전화 옵니다. 야 미안하다, 난 내 신세 한탄이 너한테 그렇게 스트레스가 가는지 몰랐다. 1년 넘게 받아주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들다 죽겠다,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다, 손실이 얼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10종목을 매수를 했으면 5% 먹고 덜러덩 팔아먹고, 재수 좋으면 상한가 먹고 한 30% 먹고 또 팔아먹고, 팔아먹고 난 다음에는 또 추천해달라고 그러고, 또 매수해놓고 몇 달 동안 손실이 나는데 올라오면 10% 먹고 덜러덩 팔아먹고. 그러니까 종목은 종목 숫자대로 5종목, 10종목, 15종목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수익 올라올 때마다 짧게 끊어먹고 현금 챙기고 앉아가지고 나머지 10종목은 올라오지 않으니까 장부상 다 10%래. 장부상 다 10%랍니다. 그럼 제가 잘못된 거니까 아니면 저 새끼가 잘못된 겁니까? 수익은 챙기고 올라올 때마다 수익은 다 챙기고 새로운 종목 사놓고 안 올라오면 장부상 계속 마이너스고 전부 다 10%지. 세상에 이런 투자를 보고 실패를 했다고 날마다 끌탕을 하면 이미 벌어 챙긴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야 이 새끼야 그따위로 투자하고 한탄할 것 같으면 하지마, 주식 때려쳐. 제가 그 이야기 했었다고 그랬죠. 세월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반년 지나 몇 달이 지나 1년이 지나다가 보니까 5% 10% 20%에 팔아먹었던 종목이 400% 터진 종목도 있고 600% 터진 종목이 있고 250% 터진 종목이 지천에 깔려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서부터 또 그 친구가 팔라고 해도 또 안 팔아요. 최근의 일입니다. 6월 12일 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정상회담 하는 날 매일 전화 오죠. 그 전서부터 야 이번에는 단기로 한번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모든 종목이 급락할 것이다. 저희 카페에도 매일 종목 정리해라 종목 정리해라 라고 글을 썼고 카페에도 글을 썼으니 고집피지 말고 수익이 난 거는 7, 80%는 끊어라. 400% 터진 종목이 있고 300% 터진 종목이 있고 200% 터진 종목이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안 들었습니다. 팔게. 더 올라갈 것 같거든. 그래서 400%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그 다음날 앉아가지고 30% 빠지, 뭐 20% 빠지고 5% 빠지고 10% 빠지고 몇 달 동안 이렇게 계속 빠지니까 지금이라도 끊어라 라고 해도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한 종목이 1,000만 원 수익이 나다가 그 다음날 850만 원, 또 일주일 지나서 700만 원, 또 일주일 지나서 500만 원 수익밖에 안 나는 거죠. 수익금을 반납하니까 계속. 그러니까 옛날에 1,000만 원 벌었을 때도 안 팔았는데 지금 500만 원 수익금이 반환이 돼서 지금이라도 500만 원 남기고 팔면 되는데 그 500만 원이 아까운 겁니다. 안 팔아요. 때려주고도 안 팔아요.
그러다가 전부 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다 시퍼랬습니다. 오늘도 전화 왔어요. 그때 팔 걸, C8. 이런 투자를 여러분들이 매번 반복하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손실이 나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팔아먹었더니 몇 달 지나가지고 많이 올라가 있고 안 팔았더니 다시 떨어지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수십 번씩 겪었듯이 제 친구도 똑같이 겪는 겁니다. 대북주로 해가지고 싹 다 바꿨는데 수익이 그 어마어마하게 난 걸 그 다음날 5% 빠지고 3% 빠지고 10% 빠지고 몇 달 동안 빠지니까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라 정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도 쌩 고집을 피웁니다. 300만원 먹었던 게 100만원밖에 못 먹으니까 아까운 거야. 너 그러다가 손실로 이어진다? 말 안 듣습니다. 이젠 청개구리처럼 옛날처럼 홀딩하라고 그럴 때는 5% 10% 먹고 다 팔아먹고 수백 프로 난 수익을 이제는 하락장이 오니 팔아라 그래도 청개구리처럼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전화가 왔어요. 야, 우울증 걸렸다. 아, 씨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 두 번 세 번에 거쳐서 주식 투자에 대한 그 고비를 너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왕 손실 난 거 수익금도 하나도 못 챙기고 그 친구가 매달 2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지난 6월달입니다 6천만원이 넘었어요. 기존에 투자했던 수익금 빼고 그 전에 벌었던 수익금 다 빼고 6천만원을 모은 겁니다. 야, 매일 전화해. 야, 세상 살만 난다, 세상 살만 난다. 한 종목도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손실, 그 번 수익금 값에도 다 오버바이트하고 지금 손실 중이에요. 오늘도 전화했어요. 우울증 걸렸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욕 안 했습니다. 좋은 날 있을 거야, 새끼야. 그러니 내 얘기 들어라. 제가 그 친구한테 1년 전서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세계 금융이 올 것이고 부동산은 다섯 토막이 넘게 날 것이고 주식시장은 대폭락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열심히 종잣돈 모아라. 너가 1억을 모으면 그때서부터 지금 너 하는 일 때려치고 내 방송 들으면서 한 종목에다가 올인 투자를 할 것이다. 그 종잣돈 1억 만들 때까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근데 이번에 그 1억이 더 빨리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6월 달에 몇 천만 원의 수익이 났으니까 300만 원어치 사놓고 500만 원어치 사놓고 200만 원어치 사놓고 많이 사놓은 종목은 600만 원어치 사놓고 그 친구가 한 종목에 600만 원어치 사놓은 게 주식이 손실이 오니까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나한 종목에 600만 원어치 산거 처음이다, 이게야. 처음에는 100만 원, 한 종목당 100만 원, 200만 원씩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다가 한 종목에 600만 원을 투자를 하니까 이게 손실이 30% 나면 마이너스 18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새의 가슴 같은 새끼야. 그래가지고 인마 무슨 돈을 벌어? 물론 이해는 합니다. 옛날에 수십억 원을 갖고 있었을 때 이게 밥그릇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몇년 동안 열심히 노가다 일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종잣돈 1억을 만들면 다 때려치고 내가 사는 동네로 와서 원룸 하나 얻고, 그리고 한 종목에다가 전업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종잣돈 만들기 전까지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렇게 지금 2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곧몇달 후면 전업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긴 시간 제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식 전업 투자를 이제 곧 시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식 전업 투자는요, 완전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제 바닥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개별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매수를 했다면 절대 여러분들이 오바이트를 하기 전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어떤 종목이든지 작전 세력이 다 있습니다. 현재가가 1,000원이다면 그놈들의 원가는 4, 5천 원이 넘습니다. 4, 5천 원서부터, 주당 4, 5천 원서부터 수백억을 들여서 주식을 매수해 놓고 주가를 하락을 시킨 겁니다. 하락을 시켰을 때그 사람들은 원금 손실이 오는 겁니다. 개미들한테 물량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 물량을 확보하고 위에다가 매도로 압박을 시키면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날렁날렁 주워 먹은 겁니다. 그 주식이 올라가겠습니까? 걔네들은 돈을 날렸는데. 어차피 그 물량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는 사람은 선수들이 아니면 절대 매수 안 합니다. 그게 전문가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은 전문가인 제 도움을 받으면서 그 주식을 바닥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물량을 빼앗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5천원짜리 원가를 1,000원에 빼앗겼는데 미쳤다고 끌고 올라갑니까? 그 물량을 도로 빼앗기 전에는 절대 안 올라갑니다. 이게 바닥주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빼앗겼던 물량을 회복하는 방법은, 가장 빠른 방법은 1%의 수익을 주든 5%의 수익을 주든 매일매일 물량 빼앗겼던 물량을 1%든 3%든 5%든 끌고 올라가면서 개미들이 들어왔을 때, 빠꼬미들이 들어왔을 때, 야, 너 새끼야 몇 프로 먹고 떨어져 나가,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량 빼앗긴 걸 1%, 2%든 3%든 끌고 올라가면서 물량을 다시 확보를 하고 다시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근데 안 팔아요. 좋아, 하루 안 팔아. 개미들의 특성은 절대 2, 3일 동안 분할 매수를 못 합니다. 특성상 거의 100명이면 99명이, 내 자본금이 1,000만 원이면 욕심만 드글드글 쌓여서 내가 1,000만 원 매수해서 빨간불이 바닥바닥 거렸을 때 1,000만 원한 방에 질러가지고 2, 3%도 먹고
빠지면 하루에 수십만 원이다, 수익이. 이 욕심에 웬만한 사람들은 10명이면 9명은 하루에